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한 번은 북극 근처의 바다 깊이를 재려고 긴 동아줄을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얼마나 깊던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저까지 그 동아줄이 닿지 못했어요. 그는 업무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바다가 이 동아줄보다 훨씬 더 깊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음날 더 긴 줄을 준비해서 이제 깊이를 재봤지만 역시 해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며칠씩 계속했지만 북극의 그 깊은 바다의 깊이를 결코 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난세는 그의 일지에 이런 메모를 남겼답니다. 이 금방 바다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깊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너비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그렇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우리가 비로소 부모가 된 다음에는 부모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봐도요,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인침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주인은 그 노예가 자기 것임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불도장으로 이렇게 인을 이렇게 딱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침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Security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탬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빵 찍어서 각인을 시켜준다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소유입니다. Ownership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환경 가운데 우리 삶에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때를 입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들이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3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생자, 이 외아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4대 독자 외아들이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차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차례가 되면 꼭 문제가 생겼답니다. 할머니 언제나 시작을, 기도의 시작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는 훌쩍훌쩍 우셨다는 거예요.
한참 읽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하셔서 이 목사님 이게 늘 불만이었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왜 저렇게 우시는가. 그러나 철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외아들이란 말, 이 외아들, 이 의미가 할머니에게는 콧등만 찡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슴 적시는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낳지 못하면 쫓겨날 그런 처지에 있는 할머니는 늦게나마 4대 독자 외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는 뜻도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귀하고도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같은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가운데 역경과 재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의 부르심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가 채로지 않아 공고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